네, 1차적으로 비누를 씌워놓고, 1차적으로 요렇게 따주었는데, 또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요렇게 따주었고, 2차적으로 또 요렇게 따주고, 나중에 크면은 또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여기서 땅콩 뿌리가 나면은 땅으로 베기게, 네, 1차적으로 터주겠습니다. 이렇게 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터주면은 지금 현재 땅콩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땅콩꽃에서 이렇게 이제 뿌리가 밑으로 베기기 때문에 꽃이 확 일면 앞으로 한 15일 뒤쯤 되면은 이렇게 해서 흙을 위로 이렇게 네, 덮어주면은 뿌리가 이게 완전히 배기갖고 밑으로 쏭으로 배기가 흙을 위로 이만큼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2차적으로 예, 비누를 이렇게 뚫어 주었습니다. 네, 저쪽으로는 쭉 뚫어 주었는데, 네, 오늘 일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2차적으로 뚫어 주고, 남들이 보면은 비누를 왜 이렇게 뚫어 주는, 비누를 아직 아예 잡아 떼지 왜 이렇게 놔두냐 하는데, 또요 사이로 또, 비누를 다 벗겨버리면 풀이 나고, 또 땅콩에는 또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또 이렇게 터줘야 맞습니다. 뭐 비누를 다 펴면 좋은데 또 풀이 또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주면 네, 이렇게 해서 땅콩을 모두 오늘 땅콩을 수백 포기가 되는 거를 이렇게 비늘을 또다 떼놨는데 네, 땅콩 수백 포기를 이렇게 다 오늘 다 떼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한달 후면은 이 땅콩을 완전히 비늘 다 뜯기내고 흙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안 덮어주면은 뿌리가 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면서 땅콩이 뿌리가 위로 나가기 때문에 땅콩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박아야 땅콩이 달립니다. 일단 뿌리가 지금 1차적으로 조금씩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 나오기 시작하는데 뿌리가 쭉쭉 나오면은 땅속으로 뿍뿍 이렇게 밑으로 박아야 땅콩이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중에 가면 흙을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면은 조금 더 있다가 그냥 그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